엄마, 좀 있으면 아빠의 모든 재산이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날 거예요. 그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이고 엄마가 바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. 하지만 솔직히 두려워요. 난 아빠 딸이기도 하니까. 엄마. 엄마, 정신 들어요? 나 누군지 알아보겠어요? 설아. 네, 맞아요. 나 은솔이에요. 엄마. 엄마. 은솔아. 우리 딸, 우리 은솔이. 이렇게 깨어나줘서 고마워요. 잘 이겨내줘서. 걱정시켜서 미안해. 엄마가 너무 못나고 바보 같아서 널 자꾸 또 보러 가지 못했어. 미안해, 은솔아. 아니에요. 엄마가 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으셨다는 거 알아요. 매년 내 구두도 잊지 않고 만들어주시고 내 물건 하나까지 간직 갖고 계셨던 것도 알아요. 엄마, 나한테 이렇게 돌아와줘서 고마워요. 엄마. 은솔아, 내 새끼. 우리 은솔이 한 번 더 안아보자. 엄마한테 알려드릴 일이 있어요. 엄마가 잠드신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. 좀 있으면 아빠가 저질렀던 모든 일이 세상에 낱낱이 밝혀질 거예요. 27년 전 이지아 선생님을 죽이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준기 아저씨를 죽인 건 모두. 그게 정말이야? 네. 근데 저 너무 두려워요. 아빠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. 딸로서 아빠를 그런 심판 자리에 세웠다는 게. 은솔아, 한태성은 네 아빠가 아니야. 네 아빠는 이재하야. 네 아빠는 27년 전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독립운동을 하시다 한태성 손에 억울하게 들꿈을 당하신 이재하라고. 엄마. 은솔이, 넌 그 자랑스러운 이재하 선생님의 딸이야. 내가 이재하 선생님 딸? 엄마.